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 이 금요일에 장이 마감된 이후에 공시가 나왔던 기업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었는지 첫 번째 기업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기업은 LG화학입니다.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가 화재가 이어졌던 전기차 볼트 EV 모델에 대해서 사실상 전량 리콜을 결정을 했습니다. 또 파생 모델인 볼트 EUV 7만 3천 대를 추가 리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볼트 EV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생산한 배터리 셀을 LG전자가 모듈로, 그러니까 이 덩어리 부품으로 조립한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로이터통신은 GM이 LG로부터 리콜 비용 배상 약속을 받아낼 방침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비용 분담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로이터 측에서는 GM 측이 홀로 떠앉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오늘 관련된 이 주가 흐름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가 1조 3,200억 원을 투자를 해서요. 수소 연료전지 공장을 새로 짓게 됩니다. 인천의 청라국제도시와 울산의 이화 일반산업단지에 구축이 되게 된다고 하는데요. 하반기에 착공을 시작을 하게 되고 2023년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번 투자로 현대모비스의 수소 관련 자동차 부품 생산 능력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모비스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생산 규모는 아직 정해 지지 않았고 생산 시설이 결정이 되면은 추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된 뉴스 계속해서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인데요. SK그룹 지주사인 SK주식회사가 반도체와 2차전지 소재 자회사인 SK머트리얼즈를 전격 합병합니다. 기업 가치를 높이고 미래 사업의 효율적인 투자도 이루어내겠다라는 포석으로 현재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소재 기업 간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기에 이 투자와 사업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합병을 결정했다라고 증권사 측에서는 코멘트 를 남겼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SK 주가가 강세를 띈다면 SK 머트리얼즈 주가도 함께 강세를 띌 것이다라는 유진 투자증권의 이 코멘트도 함께 나온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입니다. CJENM입니다. 지난주에 낙폭이 굉장히 과대했습니다. 주가가 14만 4천 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CJENM은 지난주 한 주 동안 굉장히 뉴스가 많았습니다. LG유플러스에게 5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협업으로 K-POP을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윤재균 감독이 연출을 하게 되고 인터스텔라의 제작자인 린다 옵스트가 프로듀서로 합류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2023년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지난 하락장에서는 거의 반영이 되지 못했는데요. 이번 주에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봤습니다.